네. 2019년도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도전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98년도에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까지 자동차 보상 업무만 21년째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 학원에서 자동차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 보험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이 왜 어려울까요? 우선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동차 과목이 어려운 이유를 한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는 피보험자의 다양성에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다양성.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자동차 보험은 이렇게 피보험자가 기본적으로 기명, 친족, 승낙, 사용, 운전 다섯 가지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제3보험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그리고 그한 명은 특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제보험이나 책임보험 공부하시죠? 또 근제 책임에서도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한명 내지는 여러 명이지만 특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기명, 친족, 승낙, 사용, 운전 피보험자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정되어 있는 사람은 기명 피보험자뿐입니다. 나머지 피보험자는 그때그때 사고 났을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특정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특정되지 않은 피보험자가 4명이나 있으니까. 또한 가지 뭐냐면, 이것도 어려운데, 이것도 어려운데, 담보별로 피보험자가 다 다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이라는 상품 안에 크게 다섯 가지 담보가 있는데, 신체에서는 담보별로 피보험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죠. 피보험자가 한 명도 아니고 다섯 명인데 다섯 명 중에서 네 명은 특정되지도 않았는데 그 피보험자가 담보별로 다 다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보는 두 번째는 왜 어려운가? 담보별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동차 보험이라는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 안에 대인배상 원투는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성격이죠. 여러분들 근제 책임 근제 과목 있죠? 비슷합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상해 보험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3보험 공부하시죠? 그런 상해 보험이에요. 무보험차 상해는 상해 보험이면서 실손 보상을 하는 대표적인 보험이고 좀 특이하죠.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도 특이한 보험이죠. 색다른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기 다른 성격의 보험을 묶어서 자동차 보험으로 판매하고 우리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우리 자동차 보험이 좀 어려울까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세 번째는 복잡한 사실관계에 있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조금만 어차피 위로 볼까요? 자, 우리는 수업할 때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림에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복잡한 사실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제3보험을 보자고, 제3보험. 제3보험은 뭐만 있습니까?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자만 있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제3보험은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자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라인. 한 줄밖에 없는 거죠. 이 라인 한 줄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책임근제는? 책임근제는 뭡니까?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와 어떤 피해자가 있겠죠. 다친 사람이. 그러면 이한 줄만 있는 거죠. 이한 줄만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름모 내지는 이렇게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동차는 서로서로 빌려줄 수가 있잖아요. 아니, 내 차지만 내가 안 탈 수도 있잖아요. 자, 제3보험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는 뭡니까? 내가 다치거나 죽거나 내지는 내가 질병 걸리거나 내 몸, 보험에 붙여진 내 몸, 몸이 피보험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제나 그 다음에 책임근제 같은 경우에는 보험 배상 책임을 지는 그 사람, 피보험자 그 한 명, 그 사람. 하지만 자동차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왜? 차는 빌려주잖아요. 항상 차는 빌려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어요. 빌려주거나 아니면 운전한 사람이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동차는 빌려주지만 여러분 제3보험 같은 경우에 내가 오늘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근데 좀 몸이 이상해. 그럼 친구한테 그래. 야, 너 안보험 있지? 안보험 잠깐만 빌려줘라. 나 건강검진 갔다 올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빌려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복잡한 사실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동차 보험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피보험자가 다양하고 담보별로 성격도 차이가 나고 복잡한 사실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따라서 자동차 보험 과목은 절대 혼자서 독학으로는 안 됩니다. 독학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강생을 유치하기 위한 꼼수가 아닙니다. 꼼수가 아니고 자동차 보험은 독학으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이 정확하게 시작되는 시간이 이제 11월부터죠. 자, 11월부터인데 보통 우리가 시험을 언제 봅니까? 8월 달쯤에 보죠. 그러면 우리가 약 10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네 과목이기 때문에 한 과목을 공부하는데 70일 정도 남았습니다. 두 달하고 열흘 정도. 11월 달부터 요이 땅 하고 시작을 해도 한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70일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70일 동안에 이러한 복잡한 자동차 보험의 숲을 다 이해를 하고, 그렇죠? 숲을 이해하고 각각의 나무들, 요 네모칸이 다 나무입니다. 각각의 네모칸 나무들을 암기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좀 힘든 과목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그래서 가급적 자동차 보험만큼은 학원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가급적 실강을 들으면서 그때그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숲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무만 암기해서는 절대로 합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혹시 모르죠? 또 여러분들. 그래도 또 고집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혼자서 또 열심히 또 합니다. 숲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3, 4년 걸리겠죠. 바본 거죠. 3, 4년 걸려서 한다는 건 바보입니다. 1년 안에 정확히 말하면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도 7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목당. 70일 안에 숲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숲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나무를 외우려면은 시간이 70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은 가급적이면은 독학은 좀 힘든 과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꼭 저가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학원에서 수강을 하시는 게 빠른 지름길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성비 있게 똑똑하게 공부해서 1년 안에 끝내자는 거죠. 1년 안에 끝냅시다. 자, 그러면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제 가성비 있는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11월부터 시작됩니다. 11월, 12월 기본 강의 6주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월에서 2월 기본 강의 반복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기본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이때는 여러분들이 또 한번 와서 들으실 수 있는 그렇게 한번 학원 측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 강의를 두 번 정도 듣고 그 다음에 3월에서 4월 달에 선행 문제풀이 할 겁니다. 선행 문제풀이. 1차 시험 대상자가 아닌 즉 작년에 1차를 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좀 빨리 남들보다 빨리 문제를 풀고 싶다 하는 분들 때문에 3월에서 4월 선행 문제풀이를 합니다. 한 5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4월 말이면은 1차 시험 끝나죠. 그래서 1차 시험 끝나는 학생들, 동차생을 위해서 4월, 5월 정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 문제풀이와 이때 문제풀이는 중복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 들으시면 좋습니다. 다 들으시면. 그리고 마지막 6월에서 7월 모의고사 6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교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재. 자, 여러분. 새로운 교재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보통의 수험생 입장에서 볼때 비교적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과목을 어떻게 하면 알기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을 제가 했죠. 고민 끝에 날씬하면서도 속이 꽉찬 핵심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를 책을,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나 부록을 제외하고 실제 공부할 분량은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각 페이지당 글씨도 큽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교재를 꾸며놨습니다. 그럼 이런 교재가 왜 탄생하게 되었느냐? 제가 2015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타 학원 교재를 비교해 보니까 교재들이 너무 두껍습니다. 700페이지, 800페이지. 즉, 뭡니까? 수험서, 시험을 보기 위한 수험서라기보다는 학술서, 내지는 대학교 원서 같은 느낌을 받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700페이지, 800페이지 되는 많은 분량의 교재는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수험생들을 지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핵심 위주로 분량을 줄여보자. 왜? 어차피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만 공부를 한번 해보자. 왜? 7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과목당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필요한 이론을 핵심 위주로 최대한 군더더기 없이 간단히 소개했고, 그다음에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이론을 위한 이론들 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요. 따라서 이것 좀 축약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교재만 본다는 건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의 수강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수강하고 책을 좀 병행하셔야지. 책만 보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800페이지 되는 거를 200페이지로 줄여놨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거를 많이 좀 축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수강이 좀 필요하시고요. 가급적 실강을 들으면서 그때그때 이해하면서 교재를 보시면 될것 같고, 작년에 기본 강의를 들으셨거나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뭐 1년차, 2년차 되신 분들은 제 교재 자체가 그냥 서브노트입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라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2018년도 기출문제를 간단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출문제를 풀어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지금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검토만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여러분, 쟁점이 딱두 개였어요. 주쟁점은 임차인의 타인성, 즉, 빌린 사람이 있었죠. A.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가 운행인지. 그쵸? 왜냐하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자동차가 이동하던 중에 사고 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가만히 서 있고 크레인을 조작한 거죠. 크레인을 조작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게 운행인지 작은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인지 아닌지, 어떤 사고가 운행인지 아닌지는 기본 강의 때부터 수차례 했습니다. 판례도 보면서 수차례 했어요. 그리고 임차인의 타인성에 대한 연습은 교재에서도 하고 46페이지, 또 유해생을 위한 문제풀이. 이게 뭐였냐면 우리 선행 문제풀이 아까 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선행 문제풀이 제가 만든 문제 42번 문제, 그다음에 우리 정규 문제풀이 그다음에 46번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수월하게 공부를 하셨을 거고, 그래서 1번 문제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런 그림이 돼서 임대업자 B가 A한테 빌려줬어요. 그냥 빌려준 게 아니라 뭡니까? 기사를 딸려서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임대업자는 운행자 책임이 있고 민법상 책임이 있죠. 당연히 사용자 책임이 있죠. 756조. 고용기사 당연히 기사니까 운전자니까 운행자 책임을 없고 그 대신 민법상 책임은 있었다. 근데 다친 A를 승낙피보험자 A를 과연 이 중간에 놔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밑으로 빼야 될 것이냐의 쟁점이었던 거죠. 이 밑으로 빼면은 대인배상 원투의 대상은 일단 되는 거고 중간에 있으면은 대인배상 원투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위치상으로 제가 그렇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A의 위치가 여길까 여길까가 쟁점인 거죠. 그게 타인성. 타인성이 있다면 내려와야 되는 거고 타인성이 없다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강의 시간에 항상 딱 예외가 하나밖에 없다. 무슨 예외? 운전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뭐에 비해서? 소유자, 운행자죠. 운행자에 비하여 간접적, 추상적 운행자니까 뭐다? 타인성이 있다. 그래서 내려올 수 있다. 다만, 내려오지만 대인배상 2는 안 된다. 원만 된다. 왜? 대인배상 2는 피보험자 면책조항이 있죠. 면책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대인배상 2는 여기 있잖아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는 비록 타인이지만 면책하겠다. 그래서 타인이 아니라서 면책이 아니라 타인인데 약관 개별 조항에 면책하겠다고 써 있기 때문에 면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면책이 돼서 A는 갑보험사에서 대인배상원 자기 신체사고 받을 수 있고, 왜? 피보험자니까 여전히 자기 신체사고 되는 거고, 을보험, 즉, 자기가 가입한 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가 되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문제풀이를 계속 했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무난히 풀었을 겁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무난히 풀었을 거고, 나머지 계산 문제는, 우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이걸 여기서 다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OT를 찍고 있으니까요. 자, 2번 문제는 봅니다. 2번 문제는 뭐냐면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감의 기왕증 공제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적용 순서를 쓰시오. 그래서 2번 문제는 뭡니까? 엄청 했습니다. 모의고사 3주차 보충교재에서 했었고 4주차 3번 문제로도 풀어봤었고 5주차 4번 문제로도 풀어봤었고 또 5주차 보충교재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풀었을 겁니다. 무난히 풀었을 거고 3번 문제는 뭐냐면 자백법에서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쓰고 약관상 또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자백법상 피해자 보호는 제 교재에 똑같이 나옵니다.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46조에 똑같이 나오고 모의고사 때도 풀어봤습니다. 2주차 보충교재에서도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저랑 수업하셨던 분들은 무난하게 풀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면 4번 문제는 대인배상 원, 투, 자신, 무상에 대해서 피보험자 범위에 대해서 쓰시오. 그래서 4번 문제는 제 모의고사 1주차 2번 문제와 완전 동일합니다. 완전 동일해요. 제 거를 보셨나? 출제자분이? 예,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해서 생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자체로도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서로서로 비교한, 피보험자끼리 서로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혹시나 수업을 들었는데 탈락하셔서 이 동영상을 혹시나 보고 계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제가 누누이 외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드렸고. 자, 5번 문제는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의 공제에 대해서 서로서로 상호 공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작년에 수업 받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 작년에 타 학원 모의고사를 다 보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 것만 본게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저만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의 공제에 대해서 모의고사나 문제풀이 때 했었습니다. 유일하게. 언제 했었냐? 일단 교재에도 나옵니다. 교재에도 89페이지에서 했었고 문제풀이 5주차 2번
그다음 21번. 물론 여기 시험 문제는 사망이 나오는데 저는 장애를 했었죠. 장애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그리고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 간 상호 공제에 대한 부분은 제 교재가 유일하게 교재에 싣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원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물론 올해 이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교재에 넣겠죠. 유일하게 제 교재에서만 분명히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의 상호 공제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에 86페이지 공부할 때 엄청 했습니다. 엄청. 왜 그랬냐면 점점 문제가 실무화되잖아요. 이 실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충분히.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무에서.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는 상속권자라고 하지만 산재보험에서는 수급권자라고 하고 자동차 보험 위자료가 있는데 산재보험은 없고 자동차 보험은 장례비라고 하는데 산재는 장의비라고 하고 상실수익액은 유족일시금이라고 한다. 했었습니다. 89페이지 보세요. 했었어요. 그래서 서로 넘나드는 거는 같은 성질의 것을만 넘나들고 다른 성질의 것은 넘나들지 않는다.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표까지 그리면서 예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했었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기본 강의를 좀 충실히 들었던 분은 무난히 풀었을 겁니다. 무난히. 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 자신 있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작년에 저만 다뤘어요. 저만. 제가 교재를 한번 보시면 압니다. 다른 교재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무난히 풀었을 거고. 자,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혹시 작년에 기본 강의를 들으셨거나 지금 제 기본 강의 작년 거를 혹시나 들으신 분은 제가 소멸시효 공부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소멸시효는 너무 민법적인 내용이다. 우리가 무슨 뭐 변호사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 민법 시험, 뭐 대학교에서 지금 민법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민법적인 내용이다.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은 자동차 보험하고 그나마 연관이 있는 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뭐가 나올 거냐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자동차 보험이 있는 내용 위주로 즉 이 부분을 찾아보세요. 소멸시효 제 책에 4번, 5번 요 항목을 4번, 5번 항목을 좀 주의 깊게 보세요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4번, 5번 항목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소멸시효 기산점. 아마 여러분들 제 교재 30페이지 혹시 제 작년 교재 30페이지 갖고 있으면 거기 분명히 제가 4번 1, 5번 2 좀 주의해서 보세요 라고 여기 분명히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별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소멸시효 자체,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 중단사유, 소멸시효 정지사유 이런 건 너무 민법적인 내용이다. 그건 안 나온다. 어렵다. 만약에 나온다면은 실무와 연관이 있는 게 나올 거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하셔서 공부를 하셨다면 무난히 시험 봤을 겁니다. 무난히. 아마 그 지금 30페이지나 108페이지에 별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한 거에서 두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소멸시효 제가 기산점만 되게 강조했었거든요. 나머지는 너무 민법적인 내용이라서 좀 어렵다.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건 그나마 이거다. 이거 외워라. 이거 외워라. 분명히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게 수업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또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분명히 강조드리지만 저랑 작년에 공부하신 분 중 자동차 보험 때문에 최소한 떨어지진 않았을 거고 자동차 보험이 아마 전략 과목으로 됐었을 거예요. 점수가 가장 높을 겁니다. 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섯 가지 문제를 다 해봤던 문제고 강조했던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자동차 보험을 배워서 자동차 때문에 떨어졌어요 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감히 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2019년도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이냐. 강의 방향을 보면 일단 제 강의는 70점을 목표로 합니다. 70점을. 우리 시험 커트라인이 50점이 채 안 되죠. 50점이 채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70점만 맞아도 대박인 거죠. 그렇죠? 대박입니다. 그러면 왜 70점만 위하는 강의가 왜 필요한 것이냐? 왜 70점을 목표로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 학자나
논문을 쓰러 우리 학원에 오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수업 듣는 게 아닙니다. 단지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증에 합격하기 위해서 손해사정사라는 그런 제도에 자격증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즉 경제적으로 가성비 있게 똑똑하게 공부하자는 겁니다. 왜? 7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과목당 11월부터 시작을 해도 네 과목을 골고루 해서 공부해야지 한 과목만 아무리 제가 90점으로 가르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서 꽈라기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만 90점에 맞게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70점 정도만 맞아도 수석입니다. 수석.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런 분들 있죠. 난 깊은 공부를 하겠다. 그런 분들은 제 말 꼭 들으십시오. 일단 합격이나 하십시오. 일단 합격이나 하고 그 다음에 깊은 공부를 하려면 저희 학원에서 실무수습을 하죠. 실무수습. 그때 제가 깊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실무적으로 깊은 내용, 이론적으로 깊은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합격부터 하자고요. 합격부터 하고 그 다음에 판례를 공부하든 금감원 분쟁 사례를 가지고 공부하든 그런 걸 가지고 공부하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자고요. 그래서 제 강의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예습 복습이 편할 수 있도록 교재 위주의 수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있는 강사가 책을 안 보고 머릿속에서 막 판서에 가면서 쭉 씁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대단하다. 너무 잘 가르친다.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왜냐하면 판서를 많이 해서 쭉 나가면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쓰는 시간이. 그럼 아깝잖아요. 여러분 6주 안에 기본 강의 책 한 권을 다 떼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멋있어는 보여요. 제가 멋있어는 보이거든요. 촥 하면.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가성비가 없어요. 쓰는데 너무 아까워. 왜? 책에 있는데 왜 쓰냐고. 책에 있는데. 책 있는 걸 밑줄 쳐가면서 공부하면 되지. 그리고 또 중구난방으로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는데 집에 가서 복습하려면 이게 페이지 수가 안 맞는 거야. 또 예습해 오려면 이 페이지가 안 맞아. 예습한 페이지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습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교재 진도대로 수업을 합니다. 가급적 판선 중요한 것만 하고 가급적 판서를 안 할 겁니다. 왜? 어차피 책에 있는 걸 왜 또 쓰냐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야지 가성비 있는 수업이 됩니다. 그리고 A급, B급, C급 중요도 위주의 분별 수업을 합니다. 즉 제 책에는 기출문제, 2000년도부의 기출문제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출이 좀 많이 되고 중요한 거는 좀 강하게, 그다음 기출이 잘 안 된 부분은 약하게 강약을 조절해서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면부책이나 계산문제를 가급적 쉽게. 면부책을 어렵게 강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냐? 2014년도부터 신체 손해사정사로 시험이 개편되면서 네 과목으로 늘어났어요. 절대 어렵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깊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아, 네 과목을 어떻게 다 어렵게 내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면부책이나 특히 계산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도 다 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재밌게 수업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학창 시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과목을 잘해서 그 수업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 재밌기 때문에 그 과목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재미있게, 자동차 보험도 재밌습니다. 재미있게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 작년에 호응이 너무 좋아서 작년에 제가 제 수험생들한테 이 삼색펜을 드렸어요. 제 전화번호가 적힌 삼색펜을 드렸는데 호응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써본 필기구 중에서 제일 잘 나옵니다. 제일 잘 나와요. 제가 써본 필기구 중에서. 그래서 제 강의를 실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물론 얼마 안 합니다. 얼마 안 하지만 성의라고 생각해 주시고 실강으로 들으신 분들한테는
이 삼색펜을 드리는데, 이 삼색펜이 어떤 펜이냐면 합격을 부르는 노트 정리용 삼색펜입니다. 그래서 합격을 부르는 노트 정리용 이 삼색펜을 실수강생들 모두에게, 아, 추첨해서 안 드려요. 모두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다. 네. 이렇게 해서 OT를 간단히 좀 맞춰봤고요. 아무쪼록 우리 2019년도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서 강의할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제 연강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고요. 혹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실강으로 들어 이 동영상을 보시고 혹시 실강을 들어오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동영상에선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예쁘게 나올 겁니다. 아마 좀 예쁘게 나오는데 저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동영상 보고. 조금 저보다 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물은 훨씬 늙었습니다. 주름 자글자글하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연강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마칠 테니까 우리 11월 달부터 진행하니까 꼭 우리 학원에서 같이 얼굴 보면서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